지오는 2의 11이네요. 2의 11에 나오는 단어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Look. Look. L-O-O-K. 오케이. 계속해서. Many. Many. 자, 그래서 요건 나오죠, 책에. 근데 네. 선생님이 다른 거 하나 더 알려주고 싶어요.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는 게 많을 때는 뭐라고 한다? Many. Many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물처럼 셀 수 없는 게 많다라고 할 때는 많은이라는 뜻으로는 much를 씁니다. 네. 오케이, many 뒤에는 반드시 여럿의 형태로 써야 돼요. many book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된다? books.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much books 이런 표현은 없고요. 많은 물, much water 여기다 s 쓰지 않습니다. 많은 돈, 돈이라는 money라는 단어도 셀 수 없거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playground playground 오케이, 그 다음에 another 그렇죠. another 그렇죠. 그 다음에 뭐뭐 한 개가 있다. there is 그 다음에 park p-a-r-k 오케이, 그 다음에 어린이들 children C-H-I-L-D-R-E-N 그렇죠. 그래서 어디어디에서 At 그 다음에 어린이 Child C-H-I-L-D 그렇죠. 자, 조심해야 될 거 아, 다 하고 나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뭐뭐 여러 개가 있으면 There are고요 남자아이는 Boy죠. 자,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거 여기에 있는 playground, park, children, child, boy. 자,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무슨 시예요? 이름시. 이름시죠. 그래서 문장 속에서 이름시를 쓸 때는 자, 어떤 문장에 어떤 대화에 처음 나왔는데 한 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There is 아니요, a playground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 나왔는데 여러 개다 그러면 playgrounds.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운동장을 다시 얘기한다 그러면 the playground고요. 그 다음에 그 운동장들 할 때는 the playground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네. 처음 나왔는데 여럿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playgrounds 이렇게 해야 되고 처음 나왔는데 한 개면 A playground. 아까 얘기했는 거 다시 얘기하면 The playground. 아까 얘기한 거 다시 얘기하는데 여러 개면 The playground. 이렇게 문장 속에서 이름씨는 이렇게 써야 돼요. 네. 알겠습니까? 그런데 뭐 운동장 여러 개면 playgrounds. 공원 여러 개면 parks. 그다음에 남자애들 소년들 여러 명이면 boys. 이렇게 하면 되는데 child는 어린이란 뜻인데 어린이들 할 때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단어의 모양이 아예 바뀝니다. child는 a child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명의 어린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얘는 a children이라고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럿이기 때문에. 마치 여기다가 s를 붙인 거하고 같은 뜻인 거예요. 하지만 여기 s 붙이지 않고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들어있는 문장. 오케이. 그래서 Look, it is a park. 그렇죠. Look, it is a park. 그러니까 Look, it is a park. 오케이. Look은 없다 치고 그러면은 만약에 a park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park는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What?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it? 그거 뭐니? It is a park. 그거 공원이잖아. 오케이. 계속해서 There is a boy at the park. 오케이. There is a boy at the park. 그렇죠. There is a boy at the park. A boy.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그래서 있다라는 뜻에 이다와 있다라는 뜻을 가진 비동사 뭘 쓴다? Is. Is를 써야 된다. There is a boy at the park. Okay.
그 다음에 여기에 어를 쓴 이유도 지금 처음 남자아이가 있다고 처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이가 몇 번째 등장한 거예요? 이 글에서 몇 번째 등장한 거예요? 첫 번째.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나왔으니까 어를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만약에 이제 There is a boy at the park 한 다음에 뭐 그 남자아이는 뭐 그 남자아이는 달리고 있어요 할 때 그때부터는 a boy가 아니고 그때부터는 the boy is running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더 그러고 아까 얘기했던 남자아이가 있는데 그 남자아이가 라는 얘기를 할 때 그때는 어가 아니고 더를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It is a park. It is a park. It is a park. 또 다른 공원이 나타나는 모양이죠. 그쵸? 그 다음에 There are children at the park. 그렇죠. There are children at the park. There are children at the park. Children,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렇죠. They도 여럿이죠. 그러니까 같이 쓰는 be 동사는 are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There are children at the park. 오케이. 계속해서 Look, it is a playground. Look, it is a playground. Look, it is a playground. Okay. 계속해서 They are children at the playground. They? They는 아닌데. There are children at the playground. There are children at the playground. There are children at the playground. At the playgroun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 At the playground에. 계속해서 It is another playground. It is another playground. It is another playground. Okay. There are many children at the playground. 그렇죠. There are many children at the playground. There are many children. At the playground. Many 뒤에는 셀 수 있는 없는 있는 셀 수 있는 것이 어떤 형태?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개의 형 여러 가지는 아니고 여러 여럿이 있다는 형태. 그걸 보고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한 개 있을 때는 단수형이라고 하고요. 복수형 형태로 반드시 와야 된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반면에 양이 많다 할 때는 뭐 쓴다고요? Many. Much 쓴다고 했죠. Much water 많은 물.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말하기 쓰기 모두 틀린 거 하나도 없네요. 수고했습니다.